7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. an이 주어져 있고, n, 0, bn이 주어져 있고, 0, n 더하기 1. 자, 앞에 적을까요? n, 0. 여기는 0, n 더하기 1.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을 cn이라고 하자. 내접원의 중심이 cn이다. 그 다음에 cn을 뚫고 지나가는 그림에서 볼 때, 뚫고 지나가서 x축과 만나는 게 pn인 것 같네요. 설명 이렇게 돼 있죠. pn이다. 그래서 뭐 bn, cn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. 자,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OPN을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까지를 구하라 그러네.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, 뭐라 둘까? K로 둘까요? K. 그러면 여기는 N-K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내접포인트가 왜 있을까? 그 생각해보면 각이 같다는 거겠죠.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. 그렇다면 우리 중2 때 배운 거 삼각형에서 각의 이동분선의 성질 A 대 B는 C 대 D다. 자주 썼죠? 각의 이동분선. 이 성질을 쓰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,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. n 더하기 1이라는 길이라는 게 y 좌표를 아는데 빗변이 필요하죠. 그렇다면 빗변 피타 써서 하면 되겠죠. n이랑 n 더하기 1 가지고. 자, 여기 빗변 한번 구해 봅시다. 루트 n 제곱이랑 n 더하기 1의 제곱 전개하면 2n 제곱 2n 더하기 1. 빗변도 표현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닮은 b가 아니라 a 대 b는 c 대 d 이 성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n 더하기 1대 루트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은 여기는 k 대 n-k 하면 되죠. 우리는 k가 필요하죠. OPN. 자, 그러면 외향내향 곱해봅시다. 요거 안에 거 먼저 곱해볼까요? 2n 제곱에 2n 더하기 1 곱하기 k는 K로 묶어야 되니까, K만 놔두고, 요거는 유지한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쓰겠습니다. 그렇다면, 요거랑 먼저 곱할게요. N 제곱 더하기 N. K 없는 거. 그 다음에 K 있는 거는 빼기 N 더하기 1에 K 이렇게 볼수 있죠. 우린 K로 묶기 위해서 요 부분을 반대로 넘깁시다. 그렇다면, 더하기로 바뀌고 n 더하기 1 이렇게 전체가 k로 묶이고요. 나머지 부분 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남네요. 자, k가 OPN이죠. OPN이 k인데 k는 이제 넘겨서 적어보면 루트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더하기 n 더하기 1. 그 다음에 n 제곱 더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 다 됐고, 자, 뭐가 남았습니까? 이제 n으로 나누고 극한 보내면 되겠네요. 뻔한 거지만 한번 적어 봅시다. 자, 리미트 n분의 OPN. n은 여기서 하나만 약분을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
여기는 n 더하기 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2n 제곱 2n 더하기 1. 자, 뭐 분모 0대고 이런 거 없죠. 최고장 개수만 보면 되는데 여기 1차, 1차의 개수가 1이네요.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? 루트 2가 있고요. 여기에 1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고장 개수만 보니까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 되죠. 유리화를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.